그러면 그 교동도에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? 어쩌다가 오시게 되셨어요? 89년도에 왔죠. 내가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. 내가 44살에 여기 들어왔는데 그 뭐 이제 회사라는 것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변동도 생기고 어떤 인원 문제도 생기고 사람 하나 바뀌면 또 뭐 알력도 생기고 들어 그러는데 공연이 그 직장이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표를 내고 여기에 어쩌다가 그 아는 분을 한 분 만났어. 이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거예요. 정말 지금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. 어떤 경우가 내일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정말 그 꿈꿀만한 것이 세상이에요. 여기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거리가 다 이렇게 정비가 되고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. 정말 사진사들이 그 찾아다니며 찍기 좋은 가장 좋은 곳이었죠. 날것 그대로, 옛것 그대로. 그래, 옛것 그대로 있는 거죠. 89년도. 사람조차도 그렇고 그때 당시 우리네가 그 자라온 그 세대로 봤을 때에 그 연령층이 전부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뭐 손은 낳으면 뭐 시골 보내는 말 그럴 때였어요. 서울로 올라가면은 다 먹고 살았다고. 근데 시골은 형편없었죠 그때.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은 반에 튄 거예요. 다 뭐 어디 직장 찾아가고 뭐 하고 본인도 시골에 처박혀서 그 농사일을 안 하려고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렇게 그걸 뭐라 해야 하나 무지렁이라 하나 참 정말 그 순박하고 막 철딱선이 없이 그런 분들이 정말 그 하늘이 주신 그런 그 천직을 알고 농사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만 이제 있었단 말이야. 이러다 보니까 그 일상의 대화란 것이 늘 여기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던 대화를 그대로 하는. 시는 언제부터 쓰시게 되셨어요? 그 여기 들어와서 89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산속에서 한 7년을 있었어요. 여기 그 지금 연산군 유배지 되어 있는 그 산속에 그 여기 분들은 감히 뭐 거기서 살 엄두를 못 내죠. 난 그 산속에 거기에 초막을 짓고 손수 도끼질하고 나무 떼고 가운데 난로 피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색하는 거죠. 사색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있으면서 정말 그 어떤 내가 어떤 그 정말 기인이 된 것처럼 사실 기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사색을 좀 해봤지요.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 갈탄 난로를 갖다 놓고 피우고 그 장작을 펴서 넣고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피면 바깥에 겨울에 눈이 이제 이렇게 눈이 오면 밖에다 불을 환히 켜놓으면요 그 눈이 잘 보여요. 안에는 불을 안 켜고 그 눈 내리는 걸 보면 참으로 그 혼자 즐기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. 그것을 내가 고통이다 느껴지질 않고 내가 이제 너무 호강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니까요. 누가 감히 그 호강을 그걸 그 즐길 수 있습니까? 먹고 살기에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힘든 판국에.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 저런 느낌을 해서 그래서 원고를 좀 쓰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등단을 했죠. 등단을 해가지고 책도 내고 이래서 이제 지금 그래 그 후로 나는 이제 그 뭐 한약을 이렇게 쭉 했으니까 한약으로 보답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영유하고 지금도 뭐 글 쓰고 뭐 이제 그럽니다. 시인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, 현재, 미래, 추상적인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지만은 한의학은 어디까지나 냉철하죠. 인술이니까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냉철한 판단, 가장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이고. 교동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을 두 개나 가지신 김홍기 선생님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겠습니다.